정한영 씨. 너무 느려. 반주가요? 반주가 너무 느려. 아니에요. 느리지 않았어요. 그래요? 죄송합니다. 정한용 씨가 훨씬 느리게 부르셨어요. 선배님, 저희가 저기 죄송합니다. 이동 밴드가 아니라 가요 반주기가 있어가지고요. 안 돼요? 정한용 씨가 본박보다도 오히려 느리게 부르셨어요. 아, 정한용 씨가 느리게 한 거죠? 네. 네. 그러다가 나는 한참을 쉬길래 언제 다음 소절을 내실려나. 저희가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. 음성 온 줄 알았어 지금. 되게 아쉬워했어요 저 두 분이. 자 갑니다. 자 두 분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아 일일이. 진우 씨 말해줘. 말해줘. 와. 왕배인가요? 왕배인가요? 잘. 어떡해. Come on, come on. 예 놀자. 예, 예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정말 네 마음을 보여줘 난 사랑하는지 얼마만큼인지 정말 네 마음을 보여줘 Come on! 넌 항상을 그리고 일생을 너의 마음대로만 생각하려 하니 하는 거니 이제는 그만 내 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인 거야 하지만 꿈은 너의 의심 앞에서도 난 그렇게 몇 번씩이나 약속했어 그런데 넌 내 안에 속했어 근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어 아, 야 이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 아 너무 어려운 노래를 제가 땡했어요 너무 결과가 미안해. 나왔어요 그럼요 축하드립니다 자! 정한영 씨, 가희 씨, 결승 진출! 두 번째 대결, 이익선, 오하영 대 윤성호, 박휘순. 자, 이번 예선전 먼저 우리 아름다운 기상캐스터의 선우입니다. 우리 이익선 씨, 오하영 씨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직도 근데 기상캐스터인 줄로 그러니까요. 오해를 네. 많이 하시고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고. 네. 그러니까 어디 가면 꼭 오늘 날씨를 물으세요. 아직도 저기 죄송한데 주말에 비 온대요? 이런 거죠?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직도 그러세요 예. 워낙 셌어요 맞아요. 왜냐면 기상에서도 이러고 저렇게 미인이 날씨를 알려주네 이러니까 셀 수밖에 없죠 너무 그거 울컥먹었어요 그래요? 1호라는 사실을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1호가 중요하죠 아, 그럼요 예. 아니 젊은 여성 트로트 가수 1호 장윤정 얼마나 중요합니까? 예. 그만해 맞다 또 저런다 또 저런다 자 그리고 맞아, 이제 신세대 기상캐스터 우리 오하영 씨인데 아 너무 귀여워서 네. 아유 귀여워요 내일은 겨울추위에 오늘 오후 서울에도 첫눈이 내렸습니다 일요일 낮까지 비가 온 뒤에는 또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 죄송한데 오하영 씨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제 아직 미스인 줄 알고 네. 정중히 여쭤봤더니 제가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유 이휘재 씨는 비밀이 없는 남자예요. 비밀 10원짜리야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비밀은 없지 않습니까? 룰라예요. 예, 예. 저희 남편이 서운해할 수 있잖아요. 아 맞습니다. 예. 네, 저 결혼했고요. 네, 1년 넘었습니다. 이 말투가 기본 말투가 이게 있네요. 뭐 합니다. 아 네. 비가 옵니다. 네. 남편분과의 네. 사랑은 뭐 맑음이에요 항상? 아니면 뭐 아, 네. 흐림? 항상 맑음입니다. 1년인데 맑음이겠죠. 아, 그쪽도 네. 항상 맑음인가요? 맑음입니다. 자 그러면 두 팀 예선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먼저 우리 이익선 씨하고 오하영 씨 준비해 주시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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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인터뷰 해요? 해요? 아니 박희순 씨 네. 살아 있죠? 네 살아 있습니다. 그럼 대결 들어가겠습니다. 전 살아 있습니다. 네. 농담. 네. 박희순 씨 사실은 네네. 외로워요.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. 여자 조건 중에. 진짜 생각을 안 해봤는데. 네. 안 해야지 안 해. 네, 그 별다른 조건 없는 것 같아요. 아니면 좀, 이건 네. 절대 안 된다. 네, 돌싱은 안 될 것 같아요. 네. 우리 윤성호 씨는 대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익선 씨하고 오하영 씨 부탁 네. 박수 한번 주세요. 자,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홍진영 사랑의 배터리. 홍진영 씨, 우리 장윤정 파의 왼팔이죠. 진영이 보고 있나? 이 시간에 잘했을 거야. 아침에 일어났나?